동백아가씨부터 추억의 소야곡까지 주옥 같은 음악으로 대한민국을 울린 작곡가 백영호 선생이 떠난 지도 20년.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 다시 한번 백영호 작곡가의 음악이 진주를 울린 그날. 백영호 추모음악회 현장 함께 가시죠. 음악 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곳. 이곳 백경건 원장의 아버지이자 존경하는 예술가 백영호 작곡가를 기리며 마련한 공간인데요. 백영호 작곡가의 예술이 오롯이 담긴 이 공간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뭐 저희 비년간에 항상 아버지가 계신다는 기분으로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 뭐 돌아가신 것보다도 제가 또 그 시절에 아버지 노래를 다시 또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동백아가씨가 환갑이 되는 그래 세월이 많이 흐르게 돼서 부산에서 아마 또 그때는 또 행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진주에서는 백영호 기념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로 음악을 또 좀 재생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그 아버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계속 진주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등 히트곡을 비롯해 미발표곡까지 4,000곡을 작곡하며 한국 가요사를 이끈 백영호 작곡가. 그가 남긴 음악과 흔적들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요. 백영호 선생님 20주기 예, 그 추모 음악회라서 일단은 참석하게 되었고 예,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동백아가씨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사익 선생님, 김민종 씨, 예, 실제로 뵐 수 있어서 예,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노래 들으면 마음에, 예, 마음에 와닿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영호 작곡님에 대해서 매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주년 행사가 돼가지고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추억의 감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곡이 동백아가씨면서 여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이제 할부의 세대는 추풍령을 가장 애창곡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죠. 추억을 하고 있고. 오늘 음악회에는 백영호 작곡가 그리고 그의 음악과 인연이 있는 가수가 여러 참여했는데요. 한창 리허설 중인 가수 류원정 씨 뒤로 직접 반주에 나선 아들 백경권 원장도 보입니다. 가수 류원정 씨는 백영호 작곡가와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복덩이 가수 류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백영호 작곡가 선생님 노래 여로 그리고 저강은 알고 있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2015년도에 KBS 그 트로트 후계자에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백영호 선생님 노래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백영호 선생님 이렇게 박물관에 와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백영호 선생님의 20주기 초대를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여로 그리고 저강은 알고 있다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꺼이 음악회에 함께해준 소리꾼 장사익 선생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리허설 무대에서도 느껴지는 진심. 선생님은 백영호 작곡가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백영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 음악회에 해마다 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봄과 여름 사이에 이 경계에 늘 선생님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백영호 선생님을 생전에 딱 한 번 뵀었거든요. 근데 제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취입을 하고 나서 아, 이 노래는 한국에서 이미자 선생님만 불러야 된다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녹음한 게 좀 재밌어가지고 아, 직접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허락을 맡으려고 제가 선생님 댁을 찾아갔었어요. 선생님이 쉽게 허락을 안 하시죠. 이런 좋은 노래를 무명인 제가 불렀을 적에 의외스럽게 무명인데 선생님 들으시고 그 장식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뛰듯이 기뻤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그 아드님 백경근 원장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자료라든가 또 음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선생님 철학 정신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좀 보존하고 또 알리고 하는데 그 정성이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효심도 있으시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있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노래 전부 다 반주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이라 사전 예약자 중심으로 열린 오늘 공연. 반가운 얼굴 가수 김민종 씨도 보이고요. 백영호 선생님과 정말 깊은 사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미경 씨의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작곡가 백용호 선생님의 20주년 추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백용호 선생님과는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네,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백용호 선생님 댁에도 다니면서 연습도 했고요. 또 그리고 곡도 받고 그랬었어요. 네, 추억이 참 많습니다. 백용호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지 20여 년이 벌써 흘렀네요. 정말 남다르게 이뻐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고 눈에 선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동백 아가씨의 전설인 장사익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2002년 백영호 작곡가의 대표곡 동백 아가씨를 리메이크해 부르며 인연을 맺은 소리꾼 장사익. 그 끈끈하고도 따뜻한 목소리 함께 들어볼까요? 작은 음악회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런 저희 같은 지역 사회에 이런 멋진 분이 계신가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사실 제 세대도 이런 노래가 좀 많이 제가 불려지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듣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옛날 추억과 멋진 분의 그런 멋진 곡이 정말 귀에 다시금 울려지는 것 같았고 그 이상의 감동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노래하고 달라서 좀 색다르게 들었고요. 특이하게 좋았습니다. 참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우리 백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백영호 작곡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음악의 향기는 짙어져만 갑니다. 백영호 작곡가와 진주와의 인연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며 예술의 힘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